배우 박순천이 전원일기 캐스팅 당시를 회상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순천은 당황스러웠던 캐스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박수는 저를 전원인기에 처음 캐스팅한 분이 김한영 감독님이다. 여의도 3층 사무실에서 뵙는데 갑자기 유인촌 선배님이 남편감으로 어떠고 묻더라. 그때 저도 천엽 선배님도 총이었다. 배우 한 감독님이 작품이 아닌 다른 이기를 하는 게 불쾌했다. 그서 제가 부모님께 여봐야 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며 당황시더니 전원일기 둘며느리 캐스팅 이야기 꺼내셨다라며 웃었습니다. 너무 그리웠던 배우 박순천. 그가 그간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근황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박순천은 1961년 2월 19일생으로 1981년 MBC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박순천의 학력은 신성여자고학교를 나온 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를 졸업했습니다. 김회장 댁의 둘째 며느리 김용식의 부인은 박순천으로 잘 알려진 탤런트입니다. 박수는 제주도 출신이며 고도심과도 친분이 있습니다. 그녀 연예계에서 제주도 출연기자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고두심과 함께 제주도 출신 대표 연예인으로 제주도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끝 후에는 집에서 아내로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제주도를 유네스코 7대 경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순천은 원래 제주도 출신은 아니며 중학교 2학년 때 충남 금산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금산에서인 농사를 짓다가 제주도에서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이고 하면 드넓은 초원에서 한가롭 노는 말이나 소가 떠오르서 평화로운 광이 떠오르지만 사실 그것은 잘 모르는 사들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박순천입니다. 어느 겨울 소가 일어나지 않아 소를 살리기 위해 부모님께서 매우 고생하셨던 모이 생각나면 가슴이 설레고 내적으로 감동을 느낍니다. 저는 박순천의 가족 구성 중 맏딸로 우리 가족은 15년대 가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훤칠한 미남이시, 어머니는 발 애교 넘치며 미인이십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여전히 건강하 계시지만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돌보게 되어 어머니의 고생이 크다는 것이 속상합니다. 저는 22년 동안 전원일기 속에서 둘째 며느리 순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촌과 저를 실제 부부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순천의 이모 할머니차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인촌을 조카 사위로 알고 계셨다고 하네요. 또한 제가 배우 박순천라는 이름과 겹치기 때문에 혼동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박순천이 시대를 잘못한 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조망만 하고 갸름한 얼굴에 오밀조밀고 또렷한 이목구비로 한국적이면서도 이적인 외모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박순이 리즈 시절의 미모가 현재와 같았다면 큰 주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뷔 당시에는 연예인의 외 기준이 현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케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순천은 리즈 시절에 잡지 모델로 활동하며 주목받을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최근에 연예인으로 데뷔했다면 큰 주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박순천 배우로서의 역량과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 박순천은 일남 모녀의 대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온 과자 선물 세트를 그대 맞은 박순천에게 주는데 이는 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순천 동생들에게 공하게 나눠주기 위해 항상 동생들 다 적게 먹었만 이를 통해 누나 언니로서의 책임감을 뱉습니다. 또한 동생들이 싸워도 항상 혼나는 건 맞이하던 박순천은 때로는 동생들이 왜 싸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손바닥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박순천은 책임감과 현관에 화해를 중요시하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박순천에게 맏이로서의 책임감과 권한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토끼털 코를 사주셨는데 그것은 당시에 쌀 한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치맛바람이었죠. 제가 합창과 무용 등을 했었는데 예술제에서는 항상 주공이었습니다. 예제 연습을 하면 우 어머니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선생님 비누 세트 선물하셨어요. 그 당시 대부분 학부모들은 삶은 계란을 선물하곤 했었거든요. 이런 어머니의 응원이 저의 소심하고 내적인 성격을 바꿔주었습니다. 박순천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무용을 시작하 중학교 1학년 때 웅변을 하서 재능을 발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부모님은 박순천의 연기자의 길을 반대했다고 하네요. 처에는 연기 공부해서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서울의대 연기과에 들어가 탤런트 공채 시험에 합격하면 연기의 길을 걷었던 것입니다. 서울예술대학 연극과에 진학한 후 원래는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저도 연기자가 되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공에 지원했더니 우연히 합격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기의 길을 걷게 되었죠. 신인 시절에는 모래시계를 연출한 김종학 감독님 때문에 자신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날 김종학 감독님이 시이나 가라고 능이 없으니 시집을 보내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옥이 생겨서 연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종학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해서 작품 뒤풀이 장소에서 제게 시집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시집 가는지 물었더 감독님이 긍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작품에도 저 캐스팅하셨고 메릴 스립 같은 여배우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날에 이래 대욕심을 버리지 않을 거면 늦지 않았다. 결혼하지 마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잊을 수 없고 살아보. 연기와 일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평생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순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전원일기입니다. 당시 양촌리 김 회장 댁의 둘째 며느리로서 역할을 맡은 저는 눈치 없고 야룬 신세대 며느리를 잘 소했습니다. 전원일기 캐스팅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가 일기 캐스팅된 후 감독님과 작가님이 직접 부모님을 만나서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확인하고 작품 속의 순영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말드렸습니다. 그에 대해 고도심은 당시 순천이 얄미웠다며 중간에서 막 이간질도 살짝살짝 하면서 극중 박순천의 역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또한 박수는 당시 시골에 내려가 가끔 할머니 형님 말 좀 잘 들어라고 하곤 했다며 웃으셨습니다. 80대 기준으로는 신세대 며느리였던 캐릭터입니다. 박순천의 남편인 김철이와의 첫 만남 박순천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소개팅에서 만다고 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8년이 생각나네요. 남편은 당시 저와 소개팅을 하러 옆구리에 책을 끼고 카페에 들어왔죠. 남편이 소개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대해서 먼저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이후 박순천의 남편 김철이는 수업을 제끼면서까 박순천을 만나 위해 우레대를 찾았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2013년 여유만만한 마음으로 출연한 박순천은 TV 편지 쇼 코너에서 남편 김철이에게 마음을 담아 손편지 남겼습니다. 그 편지는 10월에 첫눈이 온 날 철이 씨가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어렸을 때 코코아를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귀신이 알고 미리 타놓은 것을 언급하며 남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에 대해 질문하면서도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남이라고 편지 낭독하며 눈을 흘렸습니다. 박순천의 편지 마지막에는 애랑 쌀을 너는 나라는 글이 적혀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순천은 남편이 연 시절에 쑥스러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직접는 너를 사랑해는 말을 하지 못해 거꾸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수는 2011년 1월에 가들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남편의 암투 사실을 최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인 2011년에 장염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암인은 말을 듣고 한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하며 자신이 관리를 잘못해서 남편이 암에 걸 것 같다는 생각에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 가장 힘을 주었던 것은 가족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순천은 암 선고 후에 남편이 언갓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만으로 힘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며 수술 날짜를 잡고 가장 먼저 딸과 아들의 방을 예쁘게 정리해서 차분하게 둘이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순이 건강하시 좋은 연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